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아, 이 인사를 두달 만에 지금 하는데, 야, 카메라를 두달 만에 켰더니 지금 막 너무 어색합니다. 말이 안 나오고요. 안경도 왠지 좀 부끄러워서 썼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이렇게 오랜만에 부끄러울 일인가요? 아무튼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거의 이제 휴방을 두달좀안 되게 지금 했는데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보냈어요. 복귀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오늘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동안 그래도 그 틈틈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조금씩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라이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이 물어보시기 전에 예상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복귀 영상에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 왠지 댓글에 달려 있을 것 같은 거를 제가 먼저 좀 궁예를 해가지고 오늘 답변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대체적으로 복귀 영상에서 해야 할 대답들인 것 같아서 제가 쉬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간단히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댓글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에 없는 동안 여러분 행복하셨는지, 유튜브에서 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쓸쓸하진 않으셨는지, 아니면 그동안 겨울서점 채널을 정주행을 하셨는지, 제가 그리우시진 않으셨는지, 네. 암튼. 자, 그래서 제가 그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할때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내주셨던 질문들. 자, 첫 번째. 잘 쉬셨는지, 혹은 잘 쉬고 계신지, 이제 그 라이브 할 때는 쉬고 있었으니까. 잘 쉬셨는지, 이제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제 입장에선 되게 잘 쉬었어요. 그게 쉬다의 의미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쉬는 거랑은 또좀 달랐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쉬지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쉬면서도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고도 써야 되고 라디오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100% 쉰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제가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이제 책 읽는 거. 책을 열심히 읽었고 철학 공부 조금 하고 독일어 공부 조금 하고 운동도 하고 피아노도 좀 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네. 안 믿으실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선 쉬는 거였는데,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내다가, 12월 3주차쯤부터는 이제 복귀 준비하느라고. 복귀 준비하는데 한한달 넘게 걸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뒤에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요. 채널에 이제 준비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휴방은 휴방이었는데, 유튜브 준비하느라고 일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 3주 정도는 그렇게 좀 보냈고요. 그 뒤로는 책 읽을 시간이 약간 줄고, 이제 일하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쉬는 동안 이제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브이로그를 이제 올릴까 말까. 지금 되게 고민 중인데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댓글 써주시면은 제가 이제 댓글 여론 좀 봐가지고 이제 올리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찍어는 놨어요. 찍어는 놨고 근데 이게 쉬는 것까지 브이로그로 찍는 게 너무 어떤 유튜버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게 제 직업이니까 고민을 해보고 이 채널에 올리든지 아니면 겨울 레코드 채널에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이 원하시면 올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쉬었다. 네, 잘 쉬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휴식이었고요. 진짜 약간 멘탈이 나갔었거든요. 사실 휴방 전에. 그래서 휴방하고 나서도 멘탈을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멘탈 복구하는데. 그래서 멘탈 복구도 좀 하고, 잠도 좀 자고, 제 나름대로 잘쉰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못지않게 만만치 않게 많이 받은 질문이 건강은 어떠신지 제가 이제 휴방하기 전에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건강은 그때그때에 따라 컨디션은 오락가락하지만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좋고요. 운동하느라 조금 이제 근육통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대체적으로 괜찮고 컨디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 쉬시는 동안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다면 어떤 책을 읽으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책을 읽고 계신지. 이 질문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렇게 궁금한 걸 내가 다 말해버리면 댓글 아무도 안 다는 거 아니야?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면은 항상 그 질문이 들어와요. 요새 무슨 책 읽으세요? 요새 어떤 책 읽으세요? 이 질문이 절대 빼놓지 않고 꼭 들어오는데, 그거는 비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순 없고요. 그게 다 저의 그 곳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곳간에서 감 하나씩 빼먹듯이 이제 영상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야금야금 보여드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릴 순 없을 것 같고, 12월 한달 동안 읽은 책은 대충 권수로 몇 권이더라? 뭐한 2, 30권 되는 것 같고요. 휴식 때 읽은 책은 제가 좀 시리즈 영상으로, 이제 그걸 다 소개할 순 없지만 시리즈 영상으로 한두번 정도에 나눠가지고 읽었던 책몇 권을 조금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으로 쉬는 동안 읽은 책들을 조금 간단히 그냥 다뤄보면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궁금해하시는 점은 네,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지금 제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잘하고 있나요? 나 너무 걱정이네. 굿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휴방공지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 보고 싶으신 굿즈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그 댓글창이 거의 굿즈 대잔치가 되어가고 있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요. 이제 차근차근 이제 여러분이랑 저랑 이제 마음이 얼마나 통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간단한 걸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 뭐 바로 뭐 다음 주 짜잔 이렇게 할순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준비를 일찍 시작했으면, 그러니까 휴방 하자마자 바로 준비를 시작했으면 이제 복귀하면서 짜잔 할수 있었는데, 그럴 에너지가 없었어요, 저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멘탈이 다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쉬고 나서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하느라고 굿즈는 준비 중에 있고요. 아, 어디까지 스포를 해야 되지? 지금 기획 중인 상품은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요청해 주셨던 물품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수많은 그 굿즈 요청 댓글들이 있었잖아요. 그 댓글들 중에 만들어 볼수 있겠다 싶은 거.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디자이너분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대로 여러분께 선보일 테니까,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네,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에 변화가 있냐, 뭐 이런 이제 질문도 있는데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결서점은 그냥 제가 계속 제 맘대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계속 나와서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 영상이 이제 주가 될 것이고요. 새로운 시도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뭐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새로운 포맷의 영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복귀 영상 전에 이미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상태고 이제 뚝딱뚝딱 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새로운 포맷의 이제 코너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그거 파일럿이어서 반응 안 좋으면 바로 폐지할 수도 있어요. 해보는 거죠, 일단.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약간 실험적으로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건데요. 책 광고를 중단해 보려고 해요. 잠정적으로. 출판사에서 책 홍보를 해주십시오 해서 그 영상 전체가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화 되는 그런 영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잠깐 이제 잠정적으로 좀 중단을 하고, 그냥 실험적인 어떤 시도고요. 이게 하다가 사실 광고 안 받으면 적자거든요, 제 채널이. 아, 지금 좀막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책을 광고하는 영상을 만드는 대신 이제 다른 포맷에 뭔가 좀 광고를 좀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이 아닌 다른 물건들이나 책 행사 관련 공익 광고 같은 거는 좀 받을 거고요. 책을 리뷰하는 딱 그런 형식의 광고는 일단은 좀 멈춰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서점이 살아남을 수 있게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멤버십도 이제 복귀하면서는 써놓은 리워드들을 이제 열심히 이제 보강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멤버십 가입은 어떻게 하냐면 요 밑에 보시면 웹으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이라고 있어요. 가입. 그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주소를 설명란에 남겨둘 테니까 그걸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럭저럭 해서 겨울서점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 지금 제가 다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쭉 지켜보시면서 그 행보를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운영 방침의 변화는 좀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그냥 똑같이 김겨울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는 책에 관련된 얘기하는 그런 채널일 것입니다. 이제 책 출간에 대한 거 제가 이제 열심히 쓰고 있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말들이라는 책인데 그 책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됐어요. 이제 후반 작업을 편집자님과 열심히 하고 있고 조만간 나오게 될 텐데 그거는 책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과 다시 네,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뭐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제가 아까 여러분께 써달라고 했던 여러분의 근황은 어땠는지 제가 없는 동안 뭐하고 지내셨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겨울서점이 개점을 한 지가 4년이 됐습니다. 2017년 1월 중순에 열었어서 딱 4년이 됐거든요. 야, 겨울서점이 4년 동안 이렇게 생존해서 유지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복귀를 해서 이제 여러분께 더 좋은 영상들, 알찬 영상들, 재미있는 영상들로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겨울서점의 복귀 신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또 오세요. 안녕.